케이크에 불 붙여본 게 진짜 언제인지 모르겠다. 불어 불어. 자, 감사합니다. 10주년 축하.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본인은 왜 본인? 아이고. 보기 좋다. 이쁘다, 야. 짜나. 혼자 짜. 사실상 오픈 카톡방이었어. 그러네. 내가 답한 거 많아. 개인 찾 카톡방이 아니라 3인 카톡방이었네. 맞아. 86년생 그 처자는 지금 궁합이 맞지 않아서 아무래도 소개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근데 끊기 전에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생년은 85년생입니다. 그리고 딱 끊어놓고 제작하다! 어우 어머 보기 좋다. 선보로 나왔어? 어? 선보로 나온 거야? 옷을 거의 그 급이지. 옷을 왜 이렇게 오랜만이다. 배성재의 사랑 박지성.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제가 평생 고마워해야 하는 형입니다. 이야 그래 못 잊지. 오, 저 때는 진짜 애 됐구나. 선보로 나온 거야? 옷을 거의 그 급이지. 왜 이렇게 오랜만이다. 대작교. 아니 근데 선배 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아니 내 찐 것 같은데? 아 그래? 쪘지. 내가 마지막에 본 것보단 쪘어. 아 남편은 더 자주 왔으니까 한국. 너네 티키타카 많이 좋아졌다. 사연생 지금도 좋아하지. 네. 선물도 있어. 뭐가 이렇게 많나요? 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또 이렇게 너네 1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아, 왜 만지... 남의 10주년을 왜 챙기고 있어, 선생님? 본인도 본인 걸 챙기는 거 나도 많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어? 내가 기여한 바가 크잖아. 골은 박지성이 넣었어도 어시스트는 나왔냐? 야, 절대 평생 저 소개시켜준 것 평생 내고 울고 먹고 골은 박지성이 넣었어도 어시스트는 나왔냐? 선배님 감독 감독이지, 저희 퍼거슨이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또 챙겨야지. 너네 10주년이기도 하지만 나의 10주년이기도 하니까. 무슨 10주년? 소개해준 그 인생 업적 10주년? 소개해준 그 인생 업적 10주년? 성공시킨. 케이크에 불 붙여본 게 진짜 언제인지 모르겠다. 불어. 자, 감사합니다. 10주년 축하.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본인은 왜 본인? 이따 먹자. 이거는 그거야. 뭐야? 이거는. 뭐예요? 박지성이 김민지한테 선물하라고. 아, 내가 민지한테 선물하라고? 10주년이잖아. 10주년이잖아.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꽃 아니야? 맞아요. 남편이 보냈었죠. 그지? 회사로. 아 진짜? 맞아. 이야. 그지? SBS로 보냈잖아. 이 정도면 배성재 씨가 박지성 선수를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좋아하는 게 김치볶음밥 좋아하고 치킨. 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좋아요. 약간 하여튼 배성재 씨 잘 잡소. 참 맛있게 먹지. 응, 밥 먹고 어디 가야 되는데 손이 떠서. 여기
이해봐. 여기 이해봐. 여기. 야. 오. 야. 보기 좋다 야. 여기. 아이고. 보기 좋다. 이쁘다 야. 짠아. 혼자. 나도 봐줘. 응. 아, 똑같은데. 거울 없니? 형 내가 봐줄까? 나도 봐줘. 난 내가 봐야겠다. 이 좀 봐도 되니? 이 한 거.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 이봐주려고 결혼을 해? 이봐주려고 결혼을 해? 아니 선생님이 아니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나 이 좀 봐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배님은 민폐를 안 끼치려고 나 혼자 알 다 죽자 이렇게. 아니 그냥 기억이 안 나는데 소개팅 해줬을 때는 맨유였잖아, 맞지? 오, 아 그때 소개해줬구나. 그때가 그 11, 12 시즌이니까 소개팅하고 그 한 시즌 동안이 썸도 아니었던 거지 그때가. 썸도 아니었던 거지 그때가. 그냥 연락하고 뭐 한국 오면 보고 그랬죠. 어. 근데 소개팅하고 그때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내가 리액션을 들었는데 리액션을 들었는데. 오, 이야. 오 재밌겠다. 왜 나는 기억이 없지? 아 그러니까 같이 본 거는 기억나는데 언제 봤는지가 그때야 그때 첫 소개팅한 그 기간이야 아직. 그. 가기 전날에. 그래 가기 전이었어. 그래서. 가기 전날에. 그래서 사실 좋은 신호였던 게 소개팅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인가 더 보고 그지.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 못하는 거를 두 번인가 더 봤네. 그 짧은 기간에 한국 체류하는 기간에 보고. 근데 그러고 가서 갈 때 뭐 아무 말도 안 했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맨유로 합류하면서. 무슨 말을? 갔다는 거. 간을 본 거지 뭐. 간을 본 거지 뭐. 남자들이란. 저도 소개팅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근데 그러면 한국 왔다고 막 연락 와. 그러면 또 뭐야? 그러면 소개팅은 세 번 안에 아. 사귀는 게 아니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저희 시선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뭐야? 어장인가? 어장인가?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지. 지성이 어장을. 쟤나? 아니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었으니까 선배님이 막 연락하라고 근데 나는 좀 부끄럽고 그런 거야. 근데 선배 막 연락하라고 막 그래. 그리고 막 꼴났을 때도 그냥 연락 안 하면 꼴난 거 봤냐? 연락했냐? 막 이래. 아니요? 그러면 해. 연락해. 막 그러면서 멘트를 써서 줘. 멘트를 써서 줘. 그리고 이모티콘은 항상 이거야, 이거. 이렇게 웃음표 있잖아. 이모티콘은 항상 이거야, 이거. 이렇게 웃음표 있잖아. 너 저 정도까지? 그 다른 이모티콘 못 쓰게 해, 이거. 다른 이모티콘 못 쓰게 해, 이거. 뭔지 알지? 그렇죠. 내가 이모티콘 막 좀 방정 맞은 거 쓰면은 그래. 이거 국무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막 이러고 국무가 그랬다고? 막 그래서 이거 너무 방정 맞다 막 그러고 이모티콘 갖고 막 혼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 이상 하면 너무 또 너무 어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만 어땠다고 유유하는 것보다는 웃음이 나니 그게 감상을 남기래 그 꼴에 대한 그래가지고 어시스트에 대한 감상을 남기래 짤막하게. 근데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그러면 보통 새벽에 경기하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만나면 모르는 경우가 있어. 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걸 부를 수가 있냐. 소개팅까지 해놓고. 어떻게 네가 그걸 부를 수가 있냐. 소개팅까지 해놓고. 이야. 다시 영상 보게 하고. 맞아. 아, 어때? 보고 축하.
뭐 멘트 골 축하합니다. 어. 보내라고. 축하합니다. 그러고 나. 그냥 자기가 결혼하지 그랬어요. 오늘 카톡을 썸 탈 때 그 약간 축자를 멘트한 거 다 내가 써준 거네. 아니 근데 나한테 프사 막 관리도 하고 그랬다? 이 프사 뭐냐 내려. 오, 진짜 막. 대단하다. 오. 그리고 대단하다. 거의 친오빠 수준으로 했네. 그리고 막 사진 검사하고 3번으로 해놔라. 그 사실상 오픈 카톡방이었어. 그 사실상 오픈 카톡방이었어. 그러면 내가 답한 거 많아. 개인 카톡방이 아니라 3인 카톡방이었네. 맞아. 약간 속상해? 유령이 한 명 있었니? 무서운 사람이네. 이제 금물살 탄 게 뭘로 금물살 탄 거야? 금물살 탔던 거는 이제 그 런던에 왔었을 때? 응? 그때. 아 진짜? 런던에 왔었을 때? 그때 뭐였냐면 민지 네가 가라. 어? 남동생이 런던에 있지 않니? 어 진짜? 남동생이 야, 런던에 있지 않니? 어이구. 오, 이제 슬슬 무서워지려고 그러는데. QPR은 런던이잖아. 런던인데 이젠 된 거 아니야. 그때 이후로 끝났지. 어쨌든 남동생이 큰일 했죠. 런던에 있어가지고. 그러네 진짜. 아 남동생이. 아니 근데 선배님 소개해줄 때 약간 그런 부담 같은 거 안 되셨어요? 뭐? 왜냐면 만일 제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선배님은 그냥 양가에서 욕 먹는 거 뿐이 아니라 진짜 전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소개해줬다. 아 이상한 사람 소개해줬다. 네. 아니 나 사람 보는 건 없기 때문에 딱 보고 바로 내가 소개팅 출전은 0회인데 이거는 있어 이렇게. 어? 이 매치업은 빅매치인데 이게 있어. 결혼 정보 업체를 차려야 될 것 같은 그 정도나. 이렇게 푸시 안 했으면 결혼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어, 진짜 코치 다 했네. 아유. 결혼을 반대한 사람은 없었어? 저희 엄마는 남편이 되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막 바람기 있을까 봐. 바람기 있을까 봐. 아, 방송을 보니까 어? 활동량이 장난 아니야. 두 개의 심장이니까. 연애도 두 개를 할 수 있고. 두 개의 심장이니까. 연애도 두 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바람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엄마 원래 이렇게 사주 보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사주를 보셨어? 세 군데에서 보셨어. 세 군데서 보셨어요. 세 군데. 와 진짜로. 네 이렇게 정해놓고 보시는데, 네 엄마도 불안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 박지성 그런 사람이 아니랜다 막 저한테. 이 표정 봐, 이 표정 봐, 이 자신만만한 표정. 자신만만한 표정. 어머니 과일 바구니를 사갖고 집에 인사를 왔는데 저희 엄마는. 뒷걸음질 치셨어. 내가 문 열고 들어갔는데 나오시다가 뒷걸음질 치셨어. 여기 축구 선수가 오니까 그렇죠.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스타인데 너무 유명해서 뭐라고 했어 그러면? 인사드릴 때? 안녕하세요 이제 밥 먹으면서 어? 밥 먹으면서? 나를 주십시오. 아니요 그때는 그 그냥 인사드리러 간 거여서 뭐 결혼 막 딸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사귀고 얼마 안 돼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왜 벌써 인사를 하지? 그랬는데 뭐? 남편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너랑 나랑 만나는 게 언제 알려질지 모르는데 부모님이 나를 한 번도 안 보시면 그리고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불안하시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한 번 보셔야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런 건 내가 코칭 안 했는데도 잘 했네. 알았어. 형이 나한테 코칭한 적은 없다. 형이 나한테 코칭한 적은 없다.
아버님도 좀 보시지 않았었나? 아니 내가 이제 사실 소개팅을 해준 게 나는 남편을 몰랐고 중계로만 알았고 아버님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프리미어를 중계를 막 하니까 아버님이 밥 한번 박문성 의원이랑 사주겠다고 수원으로 넘어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내가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후배 중에 괜찮은 친구 하나 있는데 오요. 원하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먹었어. 막 이렇게 들이대면 안 돼. 오히려 한번 만나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이렇게 물러나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처자인데 만나보시죠. 궁금하죠. 근데 이 얘기 성준 선배가 나한테 했어. 자기가 이렇게 하고 만나보시죠 하고 한마디도 그 뒤에 안 붙이고 잘 밥만 먹었대. 끝날 때쯤에 아버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처자 혹시 작전을 연락처를 드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근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 회사 SBS 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버님 아 그 처자 그때 얘기는 줬는데 86년생 그 처자는 지금 궁합이 맞지 않아서 아무래도 소개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근데 끊기 전에 근데 어쨌든 그 생년은 85년생입니다. 그리고 딱 끊었는데 생년은 85년생입니다. 그리고 딱 끊었는데 제작하다! 난 86년생으로 들었는데 85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그럼 한번 궁합도 한번 4살 차이인데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오지랖도 넓긴 넓은가 봐. 그래서 내가 저기 소개팅을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난 성재 선배 행복하길 바라니까 이렇게 셋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그래 이제 좀 내가 빠져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빠졌어. 그리고 둘이 이제 둘만 남았으니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 버전으로 들으면은 오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드라이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 같이 우리가 미술관 많이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미술 보러 많이 갔는데 또 한 분이 같이 나오셔서 근데 그때 미술관에서 봤던 분이어서 그냥 이제 정말 식사를 하고 그런 그 의도가 있는 자리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언질이라도 줬으면 그 뭐 안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뭘 했을 텐데 맞아. 근데 갑자기 발령기를 하는 거야. 아기가 아프대요. 아기가 아프대요. 갑자기 택시를 불러가지고 없어졌어. 그래서 뭐야? 그래서 진짜로 아기가 걱정돼. 이 정도로 뛰어서 나갈 정도면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죠. 아기 괜찮냐? 그랬더니 아니 뭐 아기는 괜찮은데 두 분이 뭐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야? 그게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고 나만 괜히 아기 걱정했지. 아기 아픈 건 아니었고 깨서. 깼다고 그래가지고 애기가 깼는데 애기 깼대요 이러고 진짜 애기가 깼는 저 애기가 지금 큰일 났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택시를 진짜 잡아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파했대. 그래갖고 아 왜요 선배님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시지 막 그랬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 아쉽게 생각해. 소개팅 출전 자체를 영회로 지금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랑이야? 그 자랑이야? 자랑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 그렇다고? 아니 근데 선배님 엄청 예민하고 막 까탈스럽고 어디가 예민해? 어디가 예민해? 지금 진짜 까탈스러운 이거 봐 너무너무 까탈스러워 보이지? 그러니까 약간 좀 똑같이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약간 성격 되게 좋은 사람 있지, 그치? 그래가지고 좀 선배님의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맞아. 이렇게 고를 때가 아니고 고를 때가 아니고 왜? 난 포기했는데. 포기했어? 뭘 포기해? 아 근데 뭘 포기해? 어? 뭘 포기해?
형이 결혼. 어? 우리 엄마 보기 안 했는데 왜 네가 맘대로 보게?